Yeah, 네, 오늘 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전인치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어, 그러한 어,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아,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인데 어, 제가 어, 독일에서 의과대학을 다닐 때한 어, 1년 동안은 이제 이론적으로 예과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죠. 그러다가 저 이제 4 학기째가 되면은 어 해부학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누구나 의과 대학생들은 필수적인 코스인데 그 해부학 실험에 에 막상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어 약3십구가 넘는 그 시신들이 쫙 이렇게 에이각 학생들이 좌우로 네 명이 붙어서 한 시신마다 여덟 명이서 양쪽으로 네 명씩 네 명씩 그렇게 이제 해부학 실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그러한 그 시신은 참 어르신 남자분이었는데 참 잘생기고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참그 시신을 대할 때참 이분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시신을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학생들, 의과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겠는가? 과연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완전한 벌거숭이로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다 찢기는 거 아니야? 가죽을 절개하고 또 근육을 절개하고 지방을 떼내고 내장도 떼내고 다 아주 완전히 토막 토막 내서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남는 것은 뼈만 남아요, 뼈만. 예. 예, 그러한 그 상황을 보면서 참 이분의 일생은 어떻게 했을까. 한 거의 한80 가차이 돼 보이시는 분인데, 어, 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나도 어, 그렇게 예, 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처소로 들어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화살같이 흐르고, 우리는 언제, 우리의 종착적인 그 목표가 바로 주님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새 마음을 받을 텐데, 아, 이분은 참 순고하게도 자기의 시신을 기증하는 이러한 분이었는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신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참 좋은 의사가, 훌륭한 의사,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한 이 창조물인 이 에, 몸을 어떻게 하면 잘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의사가 될 것인가. 이러한 참그 순고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도 그때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서, 아, 인생은, 어, 우리나라 말은 공술의 공수거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그러나 이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이다. 이성경에역계에도 <laughs> 보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좀더 해부학 실습을 하면서 맞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 어, 그리고 그 후에는, 어,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든지, 심판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는 것은, 어, 육체를 이 땅에 에, 놓고 남기고 가는, 사실 그 육체는, 어, 그 부활의 영체가 아니기 때문에, 에,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얼마만큼 건강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개수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만 요새는 90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몇 년이나 개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신 시간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어, 오늘 이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죽은 자의 뼈다귀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그에스수에서 있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보니까 좌우 사방에 수많은 뼈다귀들이 그것도 마른 뼈다귀들이 꽉차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저 뼈다귀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명답이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든지 아니 하시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이런 뼈다귀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이와 같이 뼈다귀와 같이 살아있지만은 사실은 뼈다귀와 같은 인생이라. 여러분, 꽃꽂이를 꺾어서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놓고 강대상을 장식하지만은 사실은 그 꽃은 산꽃이요? 죽은 꽃이요? 죽은 꽃이에요. 예. 일단 그 꽃나무에서 꽃이 그 베어지면은 그것은 살아있지만은 죽어 있는 것이다. 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 가지가 나무에서 꺾어져 내려버리면은 그 나무는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것이에요. 살아있지만. 이와 같이 그 에스겔서에 나온 그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laughs>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인생이 죽음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살아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죽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어요. 아담이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나온 것이 바로 죽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할 때 아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죽은 자였다, 이게. 마른 뼈다와 같은 자들이에요.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한 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에스에서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져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은 다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명성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어져 있는 자예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널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다들이 살아나겠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날 자가 있겠느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살리시는 그 이유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대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에서 3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허공에서 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파됐다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지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또 주의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직접 듣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죽어가는 뼈다귀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그 말씀을 듣고 뭐함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영이 들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그냥 생각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언어라고 하는 그러한 체계를 통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을 입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의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일획도 틀림없는 100%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마음으로 의심치 아니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호흡이 들어있어요. 호흡 그 호흡을 영어로는 브레스라고 그러죠. 어, 히브리어로는, 어, 르아.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 이건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성대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언어를 입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바로 들려질 때에 그것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곧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명을 얻어 받는 것이에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한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그 생각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언어가 그 말이 깨끗하지 못해 쉽게 막 욕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추한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나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나올 때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 자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바로 여러분의 영혼과 몸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것이 바로 자문서에 나온 그 말씀대로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자문서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말씀을 조심해야 돼.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조심하게 말을 해야 돼. 은혜스러운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 말.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중상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에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곧 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이 창조주의 권능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뭘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에 그게 생긴 거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는 삼의 일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은 양식이 필요하죠. 골고루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잘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병이 들게 되면 소위 말하는 당뇨병이라고 하는 병이 들게 되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해도 먹어도 그 에너지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 그 에너지를 생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비실비실거리고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 포도당이,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인슐린이 고장이 났거나 부족하거나 또한 그 세포 자체가 좀 망가져서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부족하거나 고장이 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속에 있는 그 기관을 이번에 그 삼성의 그 호암, 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각 분야별로 상을 받는 세계적인 교수들이 받는 상인데 이번에 그 하버드 대학의 그 헤이기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호암 의학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그분은 뭘 했냐면은 암세포가 희한하게 그 암모니아를 그 에너지로 해가지고, 어, 그, 어, 에너지를 만들어서 계속 암세포를 느린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암모니아를 그걸 못 만들게 하느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변형시키는 이러한 유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암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고안했다. 이건. 예.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육신에도 영향을 줘야 우리 육신이 강건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두 가지의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뭐 무슨 뭐 인디안의 그속담이뭐 어 그런 게 있다.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고 한 마리는 좀 성격이 순한 늑대야. 그러면 그 늑대가 싸워서 누가 이기겠느냐? 그 대답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밥을 많이 줬느냐? 하는 그 늑대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속사람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영향을 공급하느냐? 죄악된 습성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떠한 뭐, 쾌락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을 향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 결과는 바로 옛 사람이 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 사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범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가 사방에 있는 생기가 들어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그 말씀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지난 주에 말씀을 전했듯이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위해서 강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그 듣는 이방인들이 놀라운 성령의 그 성령을 받는 역사,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표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도 깜짝 놀라 버리고 망가내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파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파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아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말씀만 전하면 눈이 슥 감기는 사람이 있어 아유 그럼 뭘라고 예배하러 왔나 집에서 좀 주무시면 또 편할텐데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라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에 살리는 파장이 생기가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콩나물 시루에 말해요 물을 붓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한번 쭉 식혀서 다 내려가잖아요. 예? 물에 심겨져 있는 것도 아닌데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는 무럭, 무럭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치고만 지나가도 그 사람의 영혼이 사는 거야. 비록 정신은 잠들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유익은 좀 줄어들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도 그 말씀의 파장이 그의 몸을 진동하고 떨리게 만든다 이게 그것은 바로 생명의 파장이요 살리는 파장이요 치유의 파장이요 능력의 역사의 파장이요 응답의 파장이요 회복의 파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참 어, 여기 와 계시지만 어저께 어, 그 자매님이 와서 우리 병원에 예, 왔었는데 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자율신경이 이게 균형을 상실하고 사람이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그 자율신경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그 균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분비되고 가슴이 막 뛰가 되고 혈액 순환이 잘안 되게 되고 당뇨는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도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매사에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간히 예민해지는 것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참 여러 가지 검사를 뭐 해보고 했지만 그러나 이 궁극적인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기도해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혹시 그 말씀을 전하십니까? 아니, 기도만 해드립니다. 아, 그러면 안 되지요. 어, 말씀을 들어야 제가 삽니다. 그 믿음이 대단하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아, 이거 됐다 말이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도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소자야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기도할 때 나타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파장의 역사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파장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소리가 커지죠 간혹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도 모르게 그냥 부흥회가 되고 많아 진료실이 <laughs> 어, 그렇게 해서 기도 기도하다 보면 그냥 소리가 커지니까 간호사가 뛰어와서 그냥 문을 닫고 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는 어, 뭐 진료를 하는 또 의사이기도 하지만은 어, 전인적 치유를 위해서 사실 병이라는 것이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람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 오기 전에는 이 죽음이라는 게뭘 말하는 거예요? 어? 바로 육신이 몸이 퇴화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은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엔트로피라고 해요. 엔트로피. 열 역학적인 이러한 그 단어인데,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컵이 들고 있다가 컵이 떨어지면 깨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무질서가 질서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안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방법이 딱 있어요. 그 방법은 뭐야?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야. 그 유리 조각을 다 주워 담아서 녹여서 다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연적인 원칙을 거스리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죽어가 있는 것들을 거꾸로 되돌린다니까. 회복을 시키는 것이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고쳐지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야. 마귀의 일은 전에도 몇번 설교를 드렸지만 여섯 가지 일이야. 첫째는 뭡니까? 의심의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둘째는 뭡니까?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불화예요. 모든 평화와 화목함을 깨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를 한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될까봐, 행여나 이러면 어떡할까봐,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 마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노예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섯 번째는 뭡니까 탐욕의 탐욕 그 탐심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마지막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죽이는 것이라 이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심에서 믿음으로 불화에서 화목으로 탐심에서 자기 만족으로. 범사의 만족함으로 음? 그리고 두려움에서 평화와 담대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많은 것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병 들었을 때그 병에서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모든 엔트로피의 법칙, 사람이 건강한 몸이 파괴되는 그 수순이 죽음으로 가는 노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노화의 과정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살 되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쇠하지 쇠하지 아니했다 고 그랬어요. 눈이 멀지 않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늙지 않는다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멋있게 늙어도 늙지만은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사안 받고 죄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묻듯 하셨고 저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게 된 분명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한인 교회에 다녔는데 한인교회에 부흥사로 오신 분이 바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상모님이었던 최자실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 처음에, 처음에 제가 봤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이 있고 그냥 기쁨으로 넘쳐난 그런 얼굴 처음 봤어. 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끝나고 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단임 목사님이 우리의 제가 박결혼하고 이제 신혼 때였어요. 아, 그러면서, 어, 저를 소개하면서 오늘 최자실 목사님이 우리, 우리 기숙사 방에, 부부 기숙사 방에 오신다. 신방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방개차를 제가 끌고 이제, 어, 이 목사님은 먼저 가고, 가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가는데, 아이, 차를 몰고 교회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뒤에 반바가 점포 에딱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요이 마귀가 그렇게 희한하게 역사한다.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그냥, 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야. 빠져나올지어다. 이렇게 그냥 막 기도하니까 희한하게 그것도 싹 빠지더라고, 그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준비하는 목사님이 오셨, 최다실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배를 간단하게 보고 일어나시더니, 제 사진, 그 결혼 사진 이렇게 있는 걸 보더니, 갑자기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닥터다! 예수 닥터. 예, 할렐루야. 아, 바로 예수 닥터 예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하신 닥터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의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명이 아니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니라 네. <laughs>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은 닥터 예수가 아니라 예수 닥터가 된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실 때이 사람의 전신을 내가 고쳤다고 랬어요그 전신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성경에는 healing the whole man이야 홀론 안트로폰 휘기에스. 이 사람의 전인을 내가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면 몸을 또 어떻게 제가 진단하게, 바른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병을 치료하는 데는 반드시 그 사람의 환경적인 요소.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대인 관계에서의 불화와 반목과 의심과 쟁투와 시기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을 쓰지만 우리 인간은 그 스트레스에 결국은 지치고 지쳐서 노화되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생로병서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란 이름 그 자체가 치유자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입니다. 예수와, 그러므로 예수 닥터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예수님이 고치셨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전인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을 이 종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천인치의 사역을 통해서 영육관에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고요?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아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엔트로피의 역사로 모든 자연 세계는 파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늙어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거꾸로 회복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암에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는 암세포가 변화되고 회계에서 정상세포로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암세포는 반역이에요, 반역. 정상세포의 핵이, 염색체가 이 돌아버린 거, 미쳐버린 거에요. 그래서 암세포가 된다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러한 암세포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러한 암세포와 같은 모든 반역된 유전자들이 다시 순종으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모든 질서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너는 내 말을 태어나여 이르기를 사방에 있는 생기야 저 뼈다구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면그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뼈들이 척척척척 뭐 손가락에 뼈들이 막 그대로 붙고 뭐 손가락 뼈가 다리에 붙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질서대로 모든 하나님의 조화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 안에서 다 붙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조화들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대인 관계에서 질병의 문제 어? 오늘 병원에 가서 그 메디컬 리포트를 받았는데 아이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말이야. 얼굴이 하얘지는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부질서가, 모든 질병에, 모든 세포 변형이 다시 회복이 된다 이거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걸 믿습니까? 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해부학 시간 때 먼저 가족을 찌르고 근육을 털어내고 내장을 털어내고 인대를 딱 자르고 뼈를 다 추리는 것이 바로 해보가니? 그러나 거꾸로 야 거꾸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뼈들이 달라붙는다니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힘줄이 또 붙는다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근육이 생겨 잘랐던 근육이 그 다음에 지방이 생기고 가죽이 붙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라 이 완전한 회복. 할렐루야. 회복해 회복.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질서를 질서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온 마른 뼈다구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굴이 다 붙어서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됐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는 생기가 없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으로 태어나 이르니 사방에 있는 생기야 그 죽어 있는 자에게 들어가라 하며 한 군대를 이루었더라. 아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약도 한번 먹어서 낫는 게 아니야. 밥도 한번두번 번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말씀도 한번 듣고 두번 들을 때마다 척척척척척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또한 가죽이 붙고 사람처럼 되지만. 또그 안에 생명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때 일어나 군대를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박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요. 이런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위해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의롭고 미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더니 과거가 어떻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깨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 했다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그 부부가 다시 온전히 화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좌절과 낙심에서 추구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무엇인지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여러분 고통 당하지만 이 병은 저 병은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진단됐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능히 고칠 줄 믿느냐? 할수 있거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아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 예수 크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어 지리라 그대로 의심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저 뽕나무와 같은 암덩어리가 뽑아져서 저 바다에 꽂혀버릴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암이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나는 많이 봤어요. 나는 의사로서 그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영육관에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